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사진입니다.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국무총리 두 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선위원인가? 국회의원을 8분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2인자 모든 것은 김종필한테 통했습니다. 약간의 나이에 대한민국 역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사주는 1992년생, 26년생이 돼서 지금 92살이 됐습니다.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무재사주입니다. 자, 재성이 하나도 없는데 부자로 살고 출세를 하고 하는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부귀빈천은 신강 신약으로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신강하고 재성이 많으면 부자고 신약하고 재성이 작으면 빈천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신강하면서 재성이 많은데 거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하지만 재성이 없는데도 부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귀빈천은 사주의 부귀빈천은 신강신약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 격국으로 논하는 겁니다. 격이 성격되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격이 성격되면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못 먹고 못 살 이유가 없죠. 월급 다 나오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지처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격국의 성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귀빈천이 결정되는 것이지 신강신약으로 부귀빈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기토가 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으로 태어나면 월요일 분야에서 무병합이 있어요. 인월의 격잡는 법 중에서 임무병각, 인월 자체로 격을 이사주는 잡을 수도 있지만 이미 투관이 되어버리면 투관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주에서는 격을 어떻게 잡느냐? 암무기 투관은 1번, 병화가 투관되면 2번, 무투가 투관되면 3번으로 격을 잡는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기토, 정화, 을목으로 격을 잡을 수, 인신사용으로 잡을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이 사주에서는 기토로서는 격을 못 잡는다. 어찌됐든, 비급이라서 못 잡는 게 아니고, 인월은 여기는 격을 같은 오행이 투관된다 하더라도 격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 이게 5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5번, 이게 4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봉기 투관이 아닌 경우에는, 천간에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만약에 이 경우에 병화가 투관이 안 됐더라면, 을목으로 격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편강격이 되는데, 이미 이 사주는 인중 병화가 투관돼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주는 정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인수격이라도 하죠. 그래서 정인격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이게 일단 결정이 되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격의 성격요인과 성격요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해보자. 정인격에서는 제일 첫 번째 용신이 비극을 용신합니다. 정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이 와가지고, 수가 와가지고 병화를 꺼버리면은 격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를 끌어오는 즉 말하자면 재성을 비경급제가 물리쳐주면 이 병화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이 안 깨져야 돼.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경급제를 용신한다.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정관.
이때는 뭐라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관인 삼자.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이때 식상이 있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성격. 식상이 없을 경우 인성과 일간 중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성격입니다. 둘 다 강하면 바뀌기 어렵어요. 편인격에서 수차 설명합니다. 편인격과 정인격의 차이는 정인격은 재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편인격은 재성을 쓸 수 있지만 편인격에는 재성을 못 쓴다. 요 차이만 있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식신 상단을 용신합니다. 자, 정관을 용신할 때 이때도 식상이 있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정인격, 편인격에 식상이 있는데 정관이 있어도 성격? 편관이 있어도 성격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해 봅시다. 자, 식상도 좋습니다. 이때 상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격이다. 상관, 식신을 쓰는 것보다 상관을 있는 것이 더 성격이다. 그럼 이 사주처럼 식신상관이 같이 투관되는 경우는 뭐로 봐야 되느냐? 육신이 같이 혼잡되면, 육신이 혼잡되면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식신보다, 이 식신보다 이 상관이 용신으로 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격이 됐다. 자, 여기서 재성은 못 쓴다 그랬어요. 재성.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합하고,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고 했는데, 이때 식신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재성을 남기는 것도 애매합니다. 재성을 남길 때, 합을 했으니까, 재, 그 다음에 정관, 식신, 이렇게 남겨도 아무 성격되는데 문제가 없겠다. 자, 정인격의 이사주는 좀 어디에 해당될까? 정인격의 식신 상관을 용신하는 이 4번 항목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됐다. 성격 때문에 자는 거 잘 산다. 자, 이 사주에서 공망은 신유가 공망입니다. 신유가 공망이면 경금도 공망, 신금도 공망이 되었을 때. 자,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공망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용신이 공망 맞은 게 더 좋아! 다른 경우에는 용신이 공망 맞으면 별론데, 이 사주는 용신이 공망 맞는 게 더 좋고, 이 사주는 이 용신이 허탈해. 밑에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어. 그쵸? 그 이유는 뭐냐? 정인격이 격이 만들어졌는데, 정인이 대단히 약해요. 정인이 강해야 되는데, 정인이 인목에 통과하고 있어. 인목, 자기 장생지 누군데? 미토에 통과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서로 기반되는 용이 목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이 사주를 자칫 잘못 보면, 종살로 볼 수도 있는데, 종살 안 됩니다. 안 돼. 종살 안 됩니다. 왜냐면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이게 다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살 안 된다. 자, 정인격의 특성. 정인격은 뭘 잘하느냐? 문학, 음악, 미술, 예술 방면에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술 방면에 또 뛰어난 게 있죠? 뭐냐면 식신 상관이 통관되면 더 뛰어나. 그래서 이분은 그 글씨도 아주 명필입니다. 그림도 아주 잘 그려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데 다 조예가 있습니다. 조예가 있고,
아주 그다음에 식신상관이 투한데 올라 식신상관이 천간에 또 있으면 대단히 물이 좋습니다. 깨돌이 예? 비상하다 그다음에 촉이 빠르다 빨리 상황 판단을 빨리 해 빨리 읽어내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까지 금방 순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에게 식신상관을 쓰는 걸로 해서 기사주는 성격됐다. 자, 그런데 부재야, 문제. 증인격의 격이 좀 약해요. 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증인격에는 재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자야. 없으면 없을수록 부자. 그래서 증인격에는 재성운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지로 재성이 오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천간으로 재성이 들어오면 천간으로 재성이 들어오면 이 변화를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이 재성운이 왔거든 이때 그런데 좋아요. 좋은 이유도 제가 좀 이따가 운을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사주의 흐름상 성격은 성격됐다. 제가 이제 그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24살에 육사 소위인간 됐어요. 23살에 서울대 사범대 3학년이 했는데 4대 3학년 상황인데 24살에 소위 저기 육사에 들어가서 소인관을 했고요. 36세 중령 때 5.16 군사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거의 2인자로 가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8세에 육군 준장으로 예편합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 46세부터 50세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또 73세부터 김대중 정권 시절에 75세까지 국무총리를 하셨어요. 이게 이분의 전반적인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운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어차피, 뭐, 천간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신금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식성 명칭을 했어요. 자, 임수가 들어오는데, 임수가 들어와서 변화를 깨로 들어왔어요. 증인격에. 이때 비경급제가 있었다면 임수를 누르고 없애줬을 텐데 비경급제가 없는데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임수가 여기 이 사주에 들어오니까 임수가 허탈해. 힘이 없어요. 항상 대운을 볼 때는 힘, 강약을 제가 잘 보라고 했어요. 강약. 대운을 볼 때는 강약을 볼 줄 모르면 실패한다. 임수가 들어오니까 임수가 어디다가 뿌리를 내요? 무죄인데. 지장간조차도 없어요. 지장 이런 사주들이 좋은 사주라니까. 증인격은 지장간조차에도 수가 없는 사주가 대격이에요. 증인격은 그렇기 때문에 왜 지장간에도 있으면 임수가 뿌리를 내려 그러면 변화를 깰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허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개수도 역시 허탈하게 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주는 또 조도 필요하거든요. 인월이 춥잖아. 조용신 겸 격이 돼서 이제 조용신도 같이 겸한다. 사주에서 격국용신과 조용신이 있어요. 격국용신과 조용신이 같이 가면은 사람 인생이 무난한데 격국용신과 조용신이 따로 놀면은 격국을 따르자니 내가 인생이 힘들고 조우를 따르자니 내가 추워 죽거나 얼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처럼
조용신과 격공용신이 같이 가는 사주가 또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오미로 쫙 화음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격도 강해지고, 이때는 격도 강해지고, 용신도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살, 이때 소위인간. 자, 31살 때 갑목이 오면, 인월에 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격이 정관격으로, 격이 변격이 옵니다. 정관격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정관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관격에 식신상관이 있어도, 인성이 있으면, 이때는 정관격에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로 변격이 돼요. 여태까지는 병화가 자기가 격을 하고 있었는데, 봉기가 올라왔어. 봉기가 투관돼 올라오니까, 이때는 정관격에 인성을 용신하는 걸로 격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성들이 결국은 이 상관을 깨고, 식신과 병화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금이 갑목을 정리를 할 것 같지만, 이 왕성한 갑목이 내 군데 다 뿌리를 내서 신금을 허탈하고, 그래서 이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잘 나갔다. 중년까지 갔다. 자, 5월, 5대원에 5.16을 거사를 합니다. 자, 기토가 신약한 편에 들어가는데, 기토가 자기 근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큰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일간도 강해지고 격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아주 끝이 움직인다. 자, 을목이 편관인데, 이때는 편관이지 않습니까? 편관이 을목 기토를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신금이 날려버렸다. 이때는 허탈해도 날려, 이때는. 아니, 이때 진금이 날아가고 올 수도 있고, 을목이 경감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때는 합살했다고도 볼 수 있어. 합살. 편간격, 이때 편간격으로 봐도 돼요, 이때는. 편간격의 격이, 편간이 합살되면은, 그때 또 좋은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좋은 일을 한다. 자, 다시 기토에 통근치가 하나 더 생겼어요. 격에 통근치가 하나 더 생겨서 또 잘 나가. 자, 이 병화대운, 정화대운 역시 마찬가지. 격이 더 강해지고, 또 일간도 강해진단 말이죠. 자, 신금, 유금, 이거는 뭐냐면, 이 지지가 워낙 관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씩 흔들어주는 것도 또한 좋은 의미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무대운에는 또 겁재가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비경겁재가 정인께는 이게 용신이야. 용신이 하나 더 등장했어요. 이 용신. 용신이 하나 등장해, 용신. 여기도 용신. 용신이 하나 더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때도 크침식 합니다. 자, 술대원으로 넘어오니까 결국 기토가 자기 통근증 하나 더 생기고, 병화가 자기 통근증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일간도 강해지고, 격도 강해졌다. 편관만 없으면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편관을 용신할 때만 둘 다 강하면 합격이지만,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기대원 또 넘어갔어요. 기대원을 넘어가서, 이때도 또 용신이 또 만들어졌어요. 지금, 예, 연세가 92살인데, 지금 해대원에 보면은 몇 살이냐면 86세예요. 자, 이때는 재성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 재성운은 힘을 뺀다. 힘을 빼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이 나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대운부터 지금 이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죠? 안 좋고, 경자대운 일로 가면 이때는 결국은 수를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신강해지는 운이 좋습니다. 특히 신약 사주는. 이 사주는 정인격 자체를 가지고 신약하다고 응원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좀 신약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신강해지는 쪽으로 흐르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 먹어서 신약해지는 쪽으로 흐르면 건강상에 문제가 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대운에는 또 더군다나 해놈이, 자, 목금을 또 행성해서 너무 관살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을 해치기 쉽다.
자, 지금 경대원에 와 있습니다. 경대원에 오니까 또 일간의 힘을 뺍니다. 토생금 해서 삼간의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운으로 보지 않는다. 자라대운은 역시 이때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은 그냥 이제 뭐 다 이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운은 크게 내 사회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에서는 다른 격에서는 비견급제가 용신이 될 수가 없는데 정인격에서는 비견급제가 제일 첫 빠따 용신입니다. 정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성인데 재를 막아주는 이 비견급제가 가장 큰 용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인께서는 이 사주처럼 무죄 사주들이 더더욱 출세하고 더더욱 잘 된다. 그래서 사주에 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물이 없다고 논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정인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인격 사주는 재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이 더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이 기준에서 항상 어떤 사주든 논리에 입각을 해야 돼요.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이 사주를 판단을 해야지 그냥 역술인들의 자기 주관에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뭐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사주를 보면은 108년쯤 실패합니다. 격을 논하지 않고는 구기민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물로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는 사주의 큰 틀을 이해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